날씨도 화창하고 봄꽃도 한창인데요. 밖으로 나가서 과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올해는 야외로 나와서 서울 도심 일대에서 내일부터 열립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체에서 폭발적인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이 75톤급 엔진의 발사 성공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사체 엔진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엔진의 실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공개됩니다.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9년 대한민국 과학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야외 도심형 과학문화축제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서울마당과 보신각공원, 세운상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탑승형 로봇과 슈퍼컴 등 최첨단 과학기술뿐 아니라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과학체험이나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강연이라든지 영화제, 그다음에 그 과학 공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들까지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른들, 뭐 가족, 그 어린이들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해 주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 강연과 연극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65개 기관이 참가해 모두 1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호입니다.